안녕하세요, 루짜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레노버 V15 ADA 노트북의 박스 개봉 및 해체 작업, 그리고 CMOS 초기화 작업과 USB 부팅 설정 작업 관련 영상입니다. 본 노트북의 박스 개봉기입니다. 노트북 박스입니다. 개봉 방지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박스에 부착되어 있는 노트북 제품 라벨입니다. 노트북 박스를 개봉합니다. 박스에서 꺼낸 노트북과 어댑터입니다. 노트북 바닥면에 제품 설명서 및 보증서가 있습니다. 제품 설명서, 설치 가이드 및 기타 인쇄물이 있습니다. 본 노트북의 해체 및 CMOS 초기화 작업과 USB 부팅 설정 작업입니다. 본 노트북의 스펙입니다. CPU는 AMD Ryzen 3 3250 2.6GHz며 최고 3.5GHz로 동작합니다. 램은 DDR4 2408GB가 쓰였으며 원스켓에 4GB가 솔드됐습니다. 최고 12GB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화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바닥면입니다. 노트북 바닥면에 있는 제품 라벨입니다. 노트북 이용 시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을 내보내는 열 구멍입니다. 되도록이면 이 부분을 막지 않는 게 좋습니다. 노트북 디스플레이를 연 상태입니다. 백 한 개의 키를 갖는 키보드입니다. 팜레스트 왼쪽 면에 붙어있는 CPU 및 그래픽 칩셋 스티커입니다. 노트북 해체를 위해 바닥면에 있는 10개의 스크류를 제거합니다. 노트북 하판을 분리하니 중요 부품들이 메인보드 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CPU에서 발생하는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하는 쿨링 팬입니다. 와이파이 네트워크 모듈입니다. 메인보드에 장착된 메모리와 소켓에 추가로 연결한 메모리입니다. 최대 8GB 메모리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투셀 리튬 폴리머 배터리입니다. 7.5V에 30Wh입니다. 하드를 추가할 수 있는 배입니다. M.2 SSD 위에 방열 패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방열 패드를 제거한 상태에 256GB M.2 NVMe PCI SSD입니다. CMOS 배터리입니다. CMOS 초기화를 위해서 배터리 커넥터를 분리하거나 금속 도구로 5초간 커넥터를 단락시킵니다. 노트북 바닥 케이스입니다. 쿨링팬 어세이 아래에 AMD Ryzen 3 3250 CPU가 있습니다. USB 부팅 설정 작업 영상입니다. 전원을 켜자마자 F키나 델키를 눌러 바이오스 메뉴로 진입 후 부트 탭을 선택합니다. 부트 모드를 레거시 스포트로 설정한 후 부트 프라이어티 오드에서 USB를 첫 번째 순서로
옮깁니다. 올립니다. 변경 내용을 저장한 후 빠져나오면 USB 부팅이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레노버 15 ADA 노트북의 박스 개봉 및 해체 작업과 CMOS 초기화 그리고 USB 설정 작업 관련 영상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